번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쿠 팀입니다. 나와주세요. 와, 1번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저희는 쇼꼬입니다. 영상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첫 영상이야. 시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뭘까요? 제발.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우와, 우와. 의미가 뭘까요? 야, 이거 니 혼자 다 먹냐? 난 별 생각 없어. 진짜? 그럼 나 지켜놔야지. 쇼코팀의 영상 3개의 플레이 버튼으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심사위원 힙합씨가 가장 먼저 누르셨는데요. 어떤 부분 좋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했어요. 치킨 가져가는 그 순간. 저는 이 편집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감명 받았습니다. 진용진 심사위원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까요? 예, 쇼츠를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쇼폼이다 보니까 이 템포보다 더 빨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좀 더 속도감을 주시거나 그런 거를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랄랄님, 진용진님 안 눌러주셨는데 눈빛이 냉혹하고 냉철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북북이었어요. 더 빨리 신기한 부분이 나오게끔 네. 좀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격을 줄이고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건가? 벌써 머리 치셨어. 네. 네, 여러분 오늘 8시 뉴스는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좋은데?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나 할 줄 안다 이거. 이봐, 딱 5초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 지금. 네, 일단 음악이랑 이런 건 괜찮은 거 같아. 거기서 그만 쫓겨야 돼, 그만. 아, 설마. 아, 지금까지 된 거야? 대달이야? 날 샜어. 나와야 된다, 이제. 뺄 때 노래 끊기지. 아, 설마. 배달 왔는데요, 만 아니야. 대사 없는 약간 이해가 안 돼. 서로 오해한 거야, 서로. 지금 이걸 노린 거야, 지금. 지가 바뀌었다. 서로 오해한 거야, 서로. 지금 이걸 노린 거야, 지금. 내가 킹바스 팀의 영상 5개의 플레이 버튼으로 최초 올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무대지 하나만 더 나오면 간다. 딱 그래야지. 그래, 아빠가 딱 그렇게. 아, 저 그 대화하고 싶은데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네, 대화하지 마. 그게 더 매력 있어. 대화하지 말라고요? 저기 말 안 하는 게 더 매력 있어. 아, 말 한 마디도 하지 말고 우승 한번 해보세요. 오.
정말로 2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엄청 어려요. 엄청 어려워. 엄청 어리다. 23살인데? 진짜? 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육아만 하다가 구도광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육아 콘텐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둘이 같이 팀을 짜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든 나갈 명분을 만들려고. 네, 그래서 같이. 아, 텐션이 좋다. 영상 플레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빠? 안 바빠. 아니, 나 어제 2주년이었거든? 근데 샤넬백을 사준 거야, 내 남편이. 대박.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봤더니 내가 저번에 너한테 갖고 싶었던 거 기억나? 알지, 알지. 뭔지 알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몰라.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오빠가 계속 차를 바꿔주겠다는 거야. 차? 인가? 아니 내가 진짜 괜찮다고 했거든. 아니라면서 막. 야 근데 우리 진짜 언제 만나야 진짜 보자. 그래 내가 맨날 보자 했잖아. 언제 봐. 택 타고 와. 그 지금 나도 태워줘. 나도 그 이번에 사준 거 보여줄게 너한테. 아 너무 좋아. 두분 실제 경험을 얘기로 만드신 거 아니고 연기신 거 아니에요. 네. 아 3번 내 쳐다볼. 진용진 씨 한숨 쉬거든요. 왜 한숨 쉬셨죠? 그냥 수영님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왜요 왜요? 아니 뭐 아니 아니. 왜왜 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그만, 지금의 좋은 날 꼭 그런 얘기 안 해. 지금의 남편을 또 네 만나요. 만나시게 되셨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수영 씨는 진용진 씨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줬는데 해주고 싶은 말. 너무 감사합니다. 기싸움 아니야? 기싸움? 기싸움 아니야 이거? 수진 수영 팀에게 축하의 박수 주세요. 축하드려요. 초절정 귀요미 해다. 헤로켓입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my body, that's my body, I love my body.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출근을 해. Yeah. 주름땀 한 개 두 개 씹어봐도 잠이 와. Yeah. 일거리 하나 하나 난 그냥 괜찮아. 난 그냥 괜찮아. Okay, baby, don't know yourself. 헤로크 팀의 영상 4개의 플레이 버튼으로 2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퍼포먼스 가능하실까요? 퍼포먼스. 네, 당연하죠. 우와, 지금까지 캐릭터 제일 세. 세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러브 갤럭시. 여자 맞지? 근데 지금 두 분 다 여자로. 네. 네, 여잔데요. 여자. 여잔데요? 네. 제가 실수를 한 건가요? 그럼 바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연습실. 오늘도 평화로운 지하 아이돌 러브 갤럭시를 찾아가 보았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공연을 대비해 늦은 밤까지 연습 중인 에스핀과 데미안. 나는 허블. 요즘 유행하는 슬릭백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테마 의식 같기도 하다.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지금. 언니. 어? 저 배고파요. 안 돼, 우리 다이어트 중이잖아. 언니, 이거 5시간 동안 쪘어요. 궁금해. 간다. 팬이 보내준 기프티콘 있지 않아요? 야, 그거 지금 쓰면 어떡해. 지금 우리 다이어트 중이잖아. 절대 혼자 쓸 생각 좀. 축하드립니다. 4개의 플레이 버튼으로 2라운드 진출합니다.
데미안님 맨 처음에 이렇게 플레이 버튼 떴을 때 오! 이랬던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셨구나. 너무 떨렸어요. 저는 떨리진 않았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희 항상 이 머리예요. 그냥 이 머리인데 심사위원분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머리띠 좀 추가해봤어요. 저는 손으로 열심히 빗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감독님 부탁드려요. 터치 조심해주세요. 아이돌이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오, 잘생기셨다. 오, 오, 코스. 와.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고추와사비 장인 타케다 히로미스입니다. 한국 도착. 기타데 기타데 한국. 한국에 들다라 먼저 食べたい 뭔가 ある. それは 치킨. 한국의 치킨 매자매자 うまいからな. 좋은데? 見えてきた. 今日は何食べようかな. 에? 나이? 난데야? 절대 ここやな. 저기요. 뭔가 멋이 찌잖아요. 마 도대메와. 치킨. 없어요? 없어요? 치킨집 망했단게. 사연하라. 할 줄 안다. 사과를 미룰 때には 골이 決まっても 手には 치킨. 俺の 誕生日でも ろうそく 消したら すかさず 치킨. 彼女に 振られたとしても 追いかける 手には 치킨. 俺の 人生 最後の 日にも 치킨と 一緒に って 思ってたのに これから どうやって 生きていこう. 아니 아니요 뭐 여기 저 치킨 훌륭하게 맛있단 게 저쪽에 아비도 치킨 때 가이드를 아 진짜 이건 아 도리아이즈 이고 고츠고츠 치킨은 나가카라 주와 소노 아브라모 비르데 나가시고 너무 잘한다 사기코야 에 코노 미세 카이와이니모 템포 안네야 아메리카 카나다 니혼 니 니혼 日本でも食べれるやないか。日本でも食べれるやない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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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저도 뭐 영화 현장 많이 나왔지만 그거보다 엄청 떨렸어요. 아. 너무 긴장됐고요. 아, 그래도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참가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뭐 전부 다를 보진 않았으나 예선전에서 1등 아닐까 싶네요. 1등 아닐까 싶네요. 아, 그렇죠. 바이럴 광고 영상으로 바로 뿌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그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앵글을 쓰는 데는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왜 여기서 이 앵글을 써야 될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요. 저 혹시 편집은 혼자 다 하시나요? 네, 제가 했습니다. 와, 와 감각이 너무 있으신데? 천재인데? 나도 집 갈 때 조심하세요.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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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케이, 컴다운, 건드리지 않아요. 저희는 유튜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유튜브 자경단 대파스튜의 최준하라고 합니다. 그외 이것저것 담당하고 있는 김하루라고 합니다. 도시에서 생존하는 생존 전문가 김하루입니다. 오늘은 아주 혹독한 직장이라는 야생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도시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수죠. 하지만 직장이란 곳은 한번 살아남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색깔이 아예 다르다. 색깔 다르지. 톤도 좋아. 연기도 좋아. 이 만성 피로와 만성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고질병을 싹 날려줄 게 바로 이 치킨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육즙은 찰찰 넘치는 그걸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붓도 있네요. 이걸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대파스 팀 영상 4개의 플레이 버튼으로 2라운드에 진출해 성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이 커플 힙합 그리고 곽범 씨가 영상 시작하자마자 버튼을 누른 거를 제가 보았거든요. 하나만을 봐도 열을 압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대사 하는 거랑 톤이랑 카메라 앵글이랑 색감만 봐도 뒤에는 볼 것도 없다라고 바로 눌렀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일 안 하세요? 네. 일 안 하세요? 해야죠. 네, 그래도 하셔야죠. 네, 그러세요. 예. 네. 제 그 폰의 알고리즘에 떠서 저도 우연히 봤는데 너무 영상미도 예쁘고 CG도
직접 넣고 하시죠. 총 예. 장면 뭐 같은 기획부터 데서. 뭐 편집 예. 제가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 퀄리티만 나오면 충분히 합격을 눌러야지 했는데 충분히 나와서 눌렀습니다. 랄랄 씨요? 응. 밑에 보니까 탐영관 회색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랄랄 씨 눈을 피하시던데 다음번에 이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다섯 개 다 받을 거야. ENA 오리지널